얘들아, 초창기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본인들이 느끼고 있어. 이상하다. 다 푸른 애들이 있네. 그래서 나는 겨우 하나 정도를 해오는데 다 푸른 애들이 있네 라는 건데, 그 실력의 차가 클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보기엔 아닌데. 전혀. 뭐의 차이? 노력과 의지의 차이. 실력의 차가 있겠죠, 당연히. 이미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 달 돼가거든. 오늘 27일이야? 맞지? 맞나? 26일인가요? 한 달 돼가죠? 만난 지? 선생님과 수업한 지 한 달 돼가죠, 지금? 그 사이에 벌써 실력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실력의 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 푸는 양의 차이, 문제 푸는 속도의 차이, 그만큼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해한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직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잡기 되게 힘들어져요. 따라잡을 생각은 있어?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선생님 보기엔 좀 뭔가 더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받아서 좀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욕심도 좀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애들은 더 욕심이 보이고,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더 이상 욕심이 보이지 않아요. 의지적인 부분이 선생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 의지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채찍질을 해요? 그러면 또 도망갈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지내면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그때 가서 뭘 하죠. 근데 이 사이도 못 버텨주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버텨달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선생님이 매 수업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지금 진도 버렸어요. 다 풀잖아. 내가 진도를 생각해서 다 안 풀어요, 이거. 야, 몇 개는 그냥 선생님이 나중처럼 동영상 올려줄게. 이거 넘어갈 거야. 근데 과연 그 동영상 보내주면 몇 명이나 볼까요?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저번에 내가 조회수 봤거든. 내가 벌써 올린 거. 한 명이 더 먹을 수도 있잖아. 그때 10명이 안 넘었던 걸 기억해. 5명인가 6명인 것 같아. 그 차이거든요. 결국에 내가 아무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한들 그들이 그걸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치? 난 이걸 풀어서 궁금했던 물어본 사람이니까 난 이걸 보는 거예요. 나 이거 봐야겠거든. 물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안 풀었어. 보겠니? 제가 물어본 건데 내가 이걸 왜 봐? 안 보지. 잘라버리죠. 나 시간 없어. 나 이거 안 볼 거야. 제가 물어본 걸 내가 여봐. 차이,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진도를 버렸다는 건 내가 그렇다고 이제 천천히 나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할 거 다 부정할 거예요. 하를 진정 2월 달에 다 못 끝낸다라도 괜찮아. 나 여러 번도 하면 돼. 하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막상 1학년 딱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 딱 시험을 봤어요. 하를 되게 열심히 해놓으면 뭐해? 거기서 중간고사를 망치면 나의 의지는 더 꺾일 텐데.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1학기 딱 중간고사 시험 보잖아요? 망했잖아요? 문방법을 바꿔볼까? 뭘? 공부 방법이 있어요. 바꾸죠. 뭘 해야 방법이 생기죠? 그래서 그 방법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공부 방법을 바꾸죠. 학교 가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학교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학교 보낸다는 분위기니까. 근데 가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옛날에 전만 하더라도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분위기를 좀 잡아줄 수 있었어요. 얘들아, 하자. 이거 해야 된다. 학교보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주위에 공부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하게 돼요. 대치동은 왜 유명해졌는지 알아요?
대추종에 학원강사분들이 되게 좋아요? 아니에요. 다 비슷해. 선생님도 대추종에 있어봤어요. 난 다 있어봤어. 강남, 대치, 목동, 노원 다 다녀봤어요.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목동. 아, 니네 입장에서는 여기가 목동이 입장에서 여기 노원, 대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남이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이걸 난 다 있어봤어요.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학부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학원이 더 생기는 거야. 왜? 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얘네 보고 공부를 계속 하는 거거든. 군중심리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군중심리의 좋은 뜻. 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바보 같은 거야. 선생님 옛날에 강북에 있을 때 강남에 있던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걔가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애들 왜 놀아요? 여기 균이가 원래 그래. 거기도 됐는데 거기 놀면 이상한 애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지금은 좀 평준화가 됐지만 선생님 예전에 한국말 사람 때 진짜 그랬다고요. 대치? 별거 없어요. 분위기만 공부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게 그 분위기를 타요. 근데 만약에 걔가 그랬어요. 학교 갔는데 다 놀자 분위기야. 도망가지겠죠. 도망가지겠지. 그래서 학교를 잘 가야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고등학교 어디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학이 달라진다는 얘기까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되게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렇게 분위기 타는 사람이 아니라 난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애들이 다 놀아. 그래, 난 니네 놀아. 난 땡큐지.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좋겠죠. 근데 희한하게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참 그래요. 선생님 옛날에 목동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동에 조금만 넘어가면 양천구, 영등포이고 이쪽은 목동이에요. 그러면 거기랑 다리 하나 건넌 거랑 다리 하나 건너기 전에 학교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애들이 이쪽 학원을 와요. 이쪽에 학원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그쪽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왔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목동에 오니까. 같은 반에 클래스에서 잘한다고 그 학교에서 뭐 1등급이라고 하고 왔는데 여기니까 애들한테 치이는 거야. 막. 근데 걔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야, 봐, 너 못하잖아. 얘네 따라가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걔는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누가 몇 년 전이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 너 학교에서 1등이에요. 자기 우등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짜인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야. 전 이 정도만 할게요. 저 그래도 대학은 가요. 좋은 대학은 못 가겠죠. 근데 전 1등급으로 쓰시면서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분위기예요. 지금 대학 안 갈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대학 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 지금부터 하고 보여줘야죠. 내가 뭔가를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남들이 흘려고 하는 분위기로 좋은 방향으로 흘려고 하면 좋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려가고 있다면 내가 나를 꽉 잡아야죠. 잡아주세요. 분위기 조금씩이라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만이라도 좀 생각만 더 생각을 하고 지가 한 번만 더 생각해주고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그럼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길게 되면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한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언젠가 생각이 돼요. 나한테 배우고 졸업한 애들이 항상 나한테 그랬어요. 희한하게 선생님 얘기 듣다 보면요. 제가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잠수를 계속 할 거예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며칠 안 간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2, 3일 가다가 또 이렇게 막 해줬다가 또 하고 나면 또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얘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집 와서 가방 딱 던지면 끝이잖아요. 아싸 한번 갔다 왔어. 조금만 더 생각을 하라고. 그 내가 얘기했잖아. 팁! 집에 가서 엄마랑 싸우지 않는 팁. 엄마의 잔소리 안 듣는 팁. 뭐라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시간은 죽치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아씨 오늘 많이 미쳤어. 갑자기 미친 듯 공부하는 척 하는 거 한 시간 봤다. 그거 딱 나오잖아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절대. 제가 학원 갔다 와서 갑자기 공부를 하네? 왜 저러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잔소리 아니야. 선빵을 날리란 말이야. 그럴 때 있잖아. 요거 하나 TV 보다가 요거 하나 유튜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공부해야지라는 말을 딱 내 귓속에 딱 넣는 순간 무슨 생각, 아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해가지고 짜증나게.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뭐야? 아씨 안 할래.
그게 왜 이유가 되는 거야? 선빵을 날려. 내가 먼저 하는 거. 아, 내가 공부할 거야. 뭐 진짜 왜 틀렸어? 막 들란 듯이 신경쓰이 핸드폰 전쪽에 던져버리고 그냥 하라는 말이야. 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아 핸들다 한 시간 따라 나와서 아 뭐 이러고 나와가지고 핸드폰 해요. 엄마 뭐라 할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딱 한 시간만 그건 안 되지. 갑시다. 다른 70분간 자, 조금만 더 주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자, 479번이에요. 보시죠. 자, 다항식인데,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표시 하나를 틀리지 말고, 자, 읽으세요. x3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제곱.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5의 x. 5a 이렇게 돼 있어요. 얘에 대해서 뭐래요? 어? F에다가 a를 넣은 거랑 a 플러스 3을 넣었더니 0이 된대. 이렇게 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 어떻게 풀죠? 뭐부터 할까요? 3차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fx는 0에 근이 이거 두 개란 얘기죠. 일단 그죠? fx는 0의 근이 저거 중에 하나래요. 그럼 a는 0 돼요? 해볼까? f에다가 a 넣어볼게. a를 넣었어. 이렇게 해야죠. a 세제곱 여기 a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아니지 a 제곱 여기다 또 넣으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5a 오호 되네요. 찾았어. 그럼 어떤 a를 넣든지 되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지. 뒤에 게 중요한 거지. FA는 어차피 0이에요. 상관없이. 그럼 이제 뭐 할래? 이거 끝내? 조립제법을 해. 여기다가 A 플러스 3을 넣어요? 오.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닥 땡기잖아요. 1. 그냥 플러스 씁시다. 이렇게. 4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A에서, 자. 다항식에다가 a를 넣어서 0이 됐다라는 건 fx가 x-a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조립제법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a를 넣어요. 1이죠? a 플러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아, 빠졌어요. 뭐가 빠졌니? 마이너스 1. 어? 아니, 그치? 여기 a지? a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fx는 x-a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a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는 0이죠. 되세요? 자, 다 했어. FA는 0이 맞아. 그 다음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넣어요. F에다가 A 플러스 3을 넣어도 돼. 어?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3. 넣어. A 플러스 4. 너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뭐면 돼? 끝. 왜? 어떤 a든지 간에 fa는 0이에요. 그럼 얘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해서 0 나오는 a를 찾으시면 된다고. 대신 a랑 a 플러스 3이 같을 수는 없잖아. 딱 봐도 a랑 a 플러스 3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건 제끼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482로 갑시다. 몇 페이지?
자, x에 대한 감정식인데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정수 A 개수예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정수 A 개수예요. A는 0 돼요?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야겠죠? fx를 x3제곱에 8-ax제곱 a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a3제곱을 놓고요. 그 다음에 a 넣어볼게요. 0 되나 보자. a3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아 플러스 8a제곱 마이너스 a3제곱 플러스 a3제곱 마이너스 8a제곱에 마이너스 a3제곱 됐네요. 그럼 조립제곱을 또 해요. 1 8 마이너스 a 8a 마이너스 a3제곱 여기까요. a6 1a 8 8a a제곱 그 다음에 네 여기 되겠죠. 그럼 얘가 유수분의 되기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0이니까 얘는 0을 하면 어차피 거기 보니까 A가 뭐야? 정수잖아? 여기 있는 요 A가 정수래. 그럼 여긴 실근이 나온 거지. X가 A인 거야. 그럼 우린 이거 풀면 되잖아. X가 A인 거다. 또는 x제곱 8x 플러스 a제곱이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라고? 전체가 뭐라고? 그거 봐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근도 실근이지만 서로 다른 자 이제 어떻게 딱 봐도 오 얘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시켜줘 4분의 2 했어. 그럼 뭐예요? 16 마이너스 a제곱 얘가? 이건 되지 됐어? 그럼 a가 어떻게 돼? 부등식을 못 푸는 게 문제라니까 항상 이렇게 되겠네. 질문 이게 답일까요? 해보자. A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서 7개 이렇게 되죠. 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게 없나? 잠깐만요. 정수 유수분의 0, 8 어, 문제가 되는 게 있네요.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안 돼요. 내가 여기 등호를 뺐거든. 근데 여기랑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얘가 유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돼. x-a, x-알파, x-베타는 0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달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잖아. 아니 두 개라도 같으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일인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문제를 뒤집으면 그때 뭐였어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그럼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풀었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또는 x-a제곱하고 1차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완전 제곱식은 아니라고 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가 16인 거 그건 버렸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해도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때?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식에다가
x는 a를 넣어. 그럼 이렇게 되지. a 제곱 넣어. 그 다음에 8 a 플러스 a 제곱이 0이 되면 안 돼. 이유가 뭐야? 얘가 x 마이너스 a라는 유수를 가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a가 0이 아니니까 a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안 돼. 마이너스 4는 여기 없었잖아. 여기 0을 빼줘야 돼.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0, 0이다? x, x제곱 플러스 x, 8x니까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면 이렇게 돼. x제곱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건 안 되지. 선생님 조심해야 된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릴 때 a값을 구하여라를 반대로 돌린 거야. 서로 다른 세식으로 나버린 거지. 그거에 반대인 경우 조심해야 돼 이거. 거기 만약에 보기에 얘가 있었으면 니네는 거기에 답을 찍었을 거야. 아싸 이거 깨.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91. 어디냐면 219페이지에요. 자, 계속 얘기합니다. 중간에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잠들이 괜히 오래했네. 491번. 자, 보면 세실수 ABC가 대해서 다항수 PX가요. 이렇게 된대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이건데 2 가 뭐래요? 2 플러스 i는 3차 함정식 px는 0의 극인이래. 여기에 실근 여기 근 중에 하나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켈레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느낌상. 그 다음에 px는 1차식 x-를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건 이렇게 쓸게요. p는 1이다. 나머지 정리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어떻게 풀어야?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허근이 하나 나와있는데 그 위에 ABC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실수 ABC라고 쓰여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전부 다 뭐야? 이걸 확인하겠다. 내가 먼저 쓰지? 개수가 너무 실수야. 그럼 이렇게 되면 켤레근이 2-i는 하나 갖게 되죠. 그러니까 P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실근이 하나 있어. 실근은 선생님이 아무거나 넣게. 실근 알파라고. 실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2 플러스 i 그 다음에 x-2-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내가 저거 몰라도 된다고 했지. 어? 실근이래. 그럼 이렇게 가도 돼. 자,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i네. 2를 넘겨 x-2가 i네. 제곱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야. 에서 온 거죠. 여기에 두 근이 얘랑 얘니까. 그러면 px가 이렇게 바뀌어. 내가 모르는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미지수가 몇 개로 줄었어? 하나. 알파 하나 줬어. 됐나? 그래. 알파만큼 돼. 뭐? 안써 뭐? 이거? P1 그러면 1-알파 1 빼기 4 더하기 5 그러면 얘가 2에 1-알파인데 걔가 1이래. 그럼 알파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쉬게 들어. 그래서
애들 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x-2분의 1에 선생님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냥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개해서 이거랑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a랑 b랑 c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더럽게 나와. 아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얘들아 귀찮잖아. 귀찮지? 가져와서 피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지.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 피에 여기서 마이너스 1 얼마야? 아, 마이너스 2면 3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15. 맞지? 이거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귀찮네.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 다음에 500번으로 갑시다. 그래, 다 못 풀었더라. 내가 마지막 숙제 확인하는 데서 여기까지 되나 숙제가? 못 풀었더라. 참 우리는 조용히 약해. 그죠? 전개도는 분모수도 약하지. 자, 아래 그림은 우각 기둥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의 점선을 따라 접어서 만든 우각 기둥의 부피가 108일 때 전개도에서 x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 바닥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닥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괜찮아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접은. 이렇게 올려버려. 다 올려. 이렇게 접어. 이렇게. 쉽지는 않죠 모양이.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 이런 모양이. 그럼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자, 높이가 그러면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높이가 x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지.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올렸고, 올렸고, 됐다. 이렇게 되죠? 뭐가 하나 비는 것 같은데? 뭐가 비는 것 같은데? 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네요. 여기도 x군요. 여기가 사선이 살짝 마음에 안 드니까 사선만 다시 그릴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도 X라는 얘기지. 되세요? 되셨어요? 맞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접어버렸잖아. 옆에서 이렇게 옆면이 X 플러스인데 여기 다 붙여버렸잖아. 여기. 돼요? 그럼 얘는 원래 여기에 이만큼이 있었을 거예요. 이만큼 이제 자른 거죠. 댕강 잘라버린 거죠. 보세요. 질문이 뭐야? 부피가 108이래요. 부피 한번 풀어봅시다. 솔직히 얘기하면 밑면 곱하기 높이만 해도 돼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 그지? 자, 밑면의 넓이 이거 어디에요? 이거. 이건 부채꼴, 아니. 사다리꼴 풀어도 상관없죠. 근데 사다리꼴 형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또 튀어나와 있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이걸 버리셔도 돼요, 이만큼을. 이만큼을 버리셔도 돼요. 여기가 3이겠네. 여기가 2이고, 그렇게. 돼요?
그럼 원래 꽉 차 있는 직립면체에서 직립면체의 부피는 이거죠. x 플러스 3, x 플러스 2에다가 높이 x 플러스 1. 여기에서 빼기. 자, 여기 빨간색을 버릴 거야. 그럼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이거라고. 되실까요? 이거 전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할 수 있죠? 저 정도는 내가 안 풀어도 되지. 일단은 그림이 먼저. 그래서 그림에서 어떻게 잘라서 올 거냐라는 건데.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요. 공간적인 감각은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이기도 해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 나중에 이제 기회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가르칠 때 들으면 애들이 딱 보면 알아. 아, 얘는 이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보여요. 공간감각이라는 건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얼마나 뭐 블록을 많이 갖고 놀았냐 아니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냐 그런 입체적인 걸 느껴봤냐 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잖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잖아요. 중학교 때 분명 했어. 입체 수용 같은 거.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 벽돌 쌓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니네한테 귀찮아서 하고 전개도 그리려면 귀찮아서 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게 또 잘 보인다고 공간적인 문제가 잘 보인다고 또 너무 의심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시너지로 갑시다. 시너지의 빠른 번호가 654번이네. 자, 3차자항식 fx는 자, 한 번에 갑니다.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q1x 엔키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fx-10이라는 애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럴 때 fx는 0에 최실근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면 가동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끝? 어떻게 풀어요? 이 답을 다 줬잖아. 답을 다 줬는데요?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 그냥 자항식이 아니라 3차 자항식이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뭘까? 여기서 쫄게 되는 게 뭐야? 아, 앞에 개수가 1이야? 그것만 줬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와, 여기를 a를 주고요. x-1에 x-1, 여기 x-1 알파로 적어요, 그냥 이렇게. 그치? 왜? 3차는 왜? 앞에가 a가 뭘 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x-1 알파로 묶으면 되잖아. 눈 뜨고, 왜 줘라? 묶으면 되잖아. 다 했어. 모르는 미수 몇 개야? 두 개. a랑 알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돼. 또 다른 방법. 이게 편하면 이렇게 잡아. x-1, x-2에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그래도 미지수는 두 개야. 주어진 게 뭐야? 이거 왜 버려? 이거 어떻게 여기다 못해. 대신 여기 두 가지를 알았잖아. 아, f-1 10이야. f-2가 10이야. 이런 얘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계산. 어떻게? 넣어 여기다가. 연립하면 돼. 자, 얘 어떻게 나온 걸까? 12.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6하고 6n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12.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그러면 12a예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수익 값대.
그럼 몇 분 해? 이렇게 AA 12 12 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지. 넘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네.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 그럼 얘가 2거든. 그럼 A가 1이네. 맞지? 끝났잖아. f(x). a가 1이니까 필요 없지. 알파, 베타, 감마. 끝. 니네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 불현듯이. 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치,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때 이거 하려고 그걸 배운 거야. 이건 외벽의 3차 방정식.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를 하려고 또 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중간에 뭘 내가 하나 빼먹으면 나중에 가서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때 가서 한 탄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아씨,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지금이라도 하자. 이러면 다행인데. 몰라? 아, 듣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도 의지는 점점 약해지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게 계속 나와. 듣고 싶니? 그러니까 해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 자, 그 다음 빠른 번호가 669예요 볼까요? 669. 4차 방정식인데 이거 아직 우리 안 했죠? 여기 패스. 아, 내가 오메가만 보고 숙제했구나. 여기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패스할게요. 4차는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나중에 할게요. 678. 여기도 나중에.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오메가로 가야 돼, 그러면. 넘어가. 696. 그치. 다음, 얘도 패스. 697, 4차 아직 안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상한 점이 자꾸 나오지? 근데 오메가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낸 것 같거든요. 숫자가. 뒤집박죽이네요. 그 다음에는 701로 갑시다. 이건 해야지. 오메가. 여기를 풀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얘기했지. 오메가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 거의 다시 안 해요. 3차차 방정식은 계속 나올 거야, 나중에 가면. 3차차 그래프도 그릴 텐데. 내년에는. 700이 보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알파, 베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오메가고 하나가 오메가 플러라는 얘기지. 그 걔네도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 써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알파 베타가 1이야. 이건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이 뭐야? 1이야. 베타의 세제곱이 뭐야? 1이야.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야.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야. 이런 걸 쓰다 보니 뭐가 하나 걸려. 그리고 알파의 켤레가 베타야. 맞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베타가 알파의 켤레야? 그럼 알파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오메가에서 가져온 거야. 됐죠? 자, 이제 질문. 해보자. 여기 다 적어놨어. 다 해놨어, 선생님.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에 더하기 알파 세제곱에 베타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래서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베타의 10제곱 이렇게 만드네. 야, 이거를 이걸로 하다가 하면 죽어. 아니, 궁금한 건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말리지 않아. 한번 해보는 거지. 죽어보는 거지. 미친듯이 계산하다가 그것도 실력이 되는 거잖아 지금. 살짝 말리고 싶긴 하다 한데 이제 뭐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아니, 걔는 애들끼리 바꿔.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네, 봐봐요, 봐봐. 짠, 짠. 세 개씩 묶으면 다 여기잖아. 여기 몇 개 있게? 10개 있지. 그럼 뭐만 남아? 넘어가도 돼? 중간에 이게 이해했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하면 0 된다는 거? 안 되는 사람 빨리 눈빛 보내. 나중에 눈 물어본다. 근데 세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 하면 알파로 묶고 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개도 알파 4제곱으로 묶고 얘가 나오니까. 다 0이잖아. 여기도 묶게 될 거야. 근데 아홉 개, 열 개 있다며. 세 개, 세 개, 세 개면 하나 남잖아. 그럼 얘가 남는 거지, 이렇게. 끝에 거, 끝에 거. 근데 알파 세족이 얼마라고? 1이래. 여기 알파 남았고. 더 남네? 끝. 이거 다 적어. 적어놓으니까 다 쓸만하잖아. 이것도 쓴 거고, 지금 이것도 쓴 거야. 다 쓴 거야. 간단하죠? 706. 갑시다. 차려. 왜 벌써 좀 이제 한 시간도 섬 안 했어 아직 우리. 아까 막 잔소리 하느라고 20분에 시작했단 말이야. 20분, 20분에 시작했어. 이제 한 30, 40분 한 거야. 좀 차려. 76번. 자, 역시 여기서도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잖아요. 이렇게 오메가라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어? 한 근이 2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제 이건 두 가지를 합친 거야. 뭐? 오메가랑 혈래근이야. 둘을 합친 거야. 잘 봐. 우리 지금 이거에 오메가니까 다 쓸 수 있잖아. 아싸, 오메가 세제곱 1이야. 아직도 안 해봤으면 쓰면서 외워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만 일단 딱 적어봐야 돼. 됐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적으면 되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야. 이런 거 적으면 되잖아. 그렇지? 맞지? 확인 잘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좋아. 그 다음. 어떻게 해? 봐봐. 개수가 전부 실수야. 근이 복소수 형태의 허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얘가 나오지 않을까? 맞지?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곱해서 근각에서 연계해서 실수가 나와야 되고 더해서도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내 생각이 틀려? 반론을 제기해봐.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그럼 근각계수 관계에서 여기에 한 근이 이건데 2차인데 두 근이 이거래. 그럼 두 근의 합을 하면 뭐야? A네? 어? 두 근의 곱을 하면 뭐야? B네? 어? 끝났잖아. 할 게 없는데. 끝. 봐, 니네가 다 아는 거라니까. 차이는 뭐다?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딱 보자마자 아씨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도 하다 보면 무언가 해결이 될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해서 해결을 좀 해야 돼 얘들아. 시험장에 선생님 못 따라 들어가. 자, 707번 그죠? 4차방정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하자! 해보지 뭐. 거슬림 이따 또 설명해 줄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세요. x4제곱에 x3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한 허근이 알파래. 잘 봐! 여기에 x3제곱을 묶어 이렇게.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묶어 이렇게. 여기지.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여기 근이네. 알파. 또 오메가네. 한 근이 알파야. 그럼 알파 켜내겠지. 두 근이. 이게 오메가라고. 자, 거기 봐봐. 이거 어떻게 풀어? 큰일 났어. 처음 분에 나갔어. 알파 제곱, 세 제곱, 이렇게 적을게. 네 제곱, 어디까지 가야 되냐? 21. 다섯 개, 여섯 개, 일단 갈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건 어떻게 해? 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둬? 그냥 다 계산해? 다 전개할까? 죽어.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아니, 한 번이라며. 그럼 두 가지만 쓰면 돼. 뭐? 아하, 알파 세제곱 1이네. 하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적어야 돼. 어?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괜찮아? 좋아. 얘가 뭐라고? 이거 세 개만 계산해, 이거 세 개만.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가 뭐라고? 곱하기네, 그럼. 곱하기.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여기 뭐게? 알파 세제곱 1이라며. 여기 2. 그럼 얘를 더 곱하면 얼마? 2의 알파 세제곱? 얼마? 2네. 됐지? 근데 얘가 얘랑 똑같지 않아? 왜? Why?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똑같네? 여기도 2. 400배수로 가네? 3, 6, 9, 12, 15, 18, 20. 이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끝. 되셨나요? 711번. 711번. 그때 선생님이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711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봐봐, 711.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네. 그지? 그지? 어? 근데 이번에 근을 구하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만 루트 3i라면 그 중에 하나 거기 적혀있네. 알파라. 알파가 요거래. 그러니까 오메가가 뭔지도 기억을 해놔. 저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알파라고 결정해놨어. 그럼 알파가 이성질을 갖게 되지. 아하. 이성질. 고기는 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번 1이죠? 1번이 아니라 4번이라는 얘기지. 해봐. 초보가 안 되면 얘기해. 718번. 자, 이제 좀 다른 애로 갔죠. 뭐야? 세제곱 플러스 1이 0인 걸로 갔어. 세제곱 플러스 1이 0인 걸로 갔어. 718번. 하고 719번 풀면 돼요. 718번 잠에서 깨시고요. 이번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봤죠. 이 오메가는 다르지.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패턴이죠. 이렇게. 맞죠? 그 오메가랑 오메가 켤래. 그럼 여기서도 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칼레라고 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 공식 안 해도 돼. 여기 싫으면. 이거라도 외워. 진짜 많이 나와. 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것 때문에 짜증날 거야. 자, 그럼 두 군의 합이 1일 것이고 두 군의 곱이 1일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적으면 거기 있는 건 뭐 될 것 같아요. 보세요. 718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Z라는 애가 이걸 2의 오메가 켤레 더하기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Z의 Z 켤레지. 얘들아, 켤레 하면 그냥 전체 켤레 하면 되는 거잖아. 각자 켤레 하면 되지. 기억나지? 나눠서도 켤레도 켤레 켤레. 곱해서 켤레도 켤레 켤레.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야. 2의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2의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켤레 플러스 1. 이거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봐. 밑에 거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4의 오메가 오메가 켤레 더하기 오메가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오메가 오메가 켤레 더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이거야. 느 끝. 왜 쫄아?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다 배운 건데. 719. 자, 이번에도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야.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제곱 분의 1 제곱. 어? 제곱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의 제곱. 계속 이렇게 가네요. 오, 이건 어려울만 했네. 오메가의 20제곱 플러스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자, 잘 봐. 여기 한호그님이 오메가라 했네. 그러면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가 있는데 내가 거기 켤레 쓸 것 같진 않아. 켤레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봐봐. 보세요. 또 세 개씩 끊을 건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지. 근데 오메가가 0은 아니잖아. 야, 오메가 0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오메가 나눠.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네.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뭐야? 1이네. 여기다 1 넣어.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빼기 2지. 아니야? 맞잖아. 그치? 얼마야? 마이 선생님 제곱에서 뺐는데 뭐야? 나와. 나오잖아. 뭐야 너 1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1이네. 됐지? 그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왜 해 이거? 오메가 세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요거 딱 세 개를 하면 얼마가 나와? 처음에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얼마야? 6인가야?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 그 다음에 큰일 났어. 선생님 훈수는 안 끝나요. 아니 3회에서는 안 끝나요. 세 개씩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세 개씩 해야 되냐면 봐봐. 여기다가 세 개를 더 적어볼게. 쟤랑 똑같나 봐봐. 오메가 4제곱에다가 오메가 4제곱 분의 1의 제곱을 할 거고 잘 봐야 돼. 얘는 앞에 쟤랑 달라. 똑같지 않아. 잘 봐. 방심하면 끝이야.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에 오메가 6제곱 분의 1을 할 거예요. 똑같아? 다른데 식은 똑같아. 왜? 다시 써볼게.
이게 뭐야?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 이거야. 그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마의 제곱이었지만 여기는 1, 1의 제곱이죠. 근데 값은 여기가 같아. 여기도 6이야. 어? 선생님 그럼 3개씩 끊을게요 하고 3개씩 끊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 앞에 W의 18제곱 W의 18제곱분의 1에서 끝났어. 그럼 뒤에 뭐가 남았지? 19랑 20이 남았지. 그럼 걔는 뭐랑 같냐? 이거랑 같겠지. 앞에 두 개짜리.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아, 답이 이거네. 3개씩 끊을게요. 3의 몇으로 가? 그럼 6이 몇 개 나와? 6 곱하기 3까지 가면 딱 여기서 끝나지. 18이니까. 맞아? 보고서 된다고 하지. 그냥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지. 그렇지. 생각나. 왜 여기서 끝나? 왜 여기 3개야? 6개지. 18이네. 3개씩 끝났으면 18까지 갔으면 6개지. 맞아? 그 다음에 19랑 20이 남았다며. 그럼 얘랑 얘가 남을 거 아니면 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동하면 되지. 끝. 이해했어? 좀 어렵죠 얘는. 다시 해봐. 질문한 사람들 꼭 다시 풀어봐. 안 푼 사람들도 꼭 다시 풀어봐. 이해했으려나? 3개짜리 끊으면 요게 나오는데 그 다음 3개짜리 끊어도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3개짜리 끊어도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몇 개 나와? 18까지니까 6개가 나온다고. 6이 그 다음에 19제곱 있잖아. 걔가 뭐랑 같아?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1의 제곱이. 20, 20제곱은 여기도 1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해봤자. 그러니까 뒤에 1 더했다고. 뒤에 4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1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뺐잖아. 그 얘기야. 샌드로 가볼까요? 분명히 얘기했다. 끝까지 잘 안 풀어준다고. 니네가 나머지는 해결하세요. 또 선생님 풀었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105페이지에 717번으로 갑시다. 105페이지에 717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에 k 플러스 4에 x가 있고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k값을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등용이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일단 예수분해부터 할까요? 3차야. 보이지 않니? 뭐가요? 뭔가 근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3차차는요 많이 풀다 보면 오 뭐 넣으면 되겠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뭐 넣어야 돼? 1이죠. 1 넣어봐. 1 마오 K 4 K 맞잖아요. 이게 조립적법을 했어요. 1에 이렇게 해서 1로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유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야. 세 변의 길이일 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그러면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근이 안 나오잖아.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요. 그럼 우린 이걸 알 수 있지. 아, 알파부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K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 다음에 어떡할래? 정수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실수래. 걔가 정수 아니야, 실수래. 직각삼각형이래. 여기서 케바케로 가져야 돼. 뭔 얘기냐? 1번. 지금 여기에 그럼 세근이 1이랑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지? 그죠? 그런 얘기잖아. 그럼 제일 긴 변이 뭘 거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제일 긴 변이 무엇일까? 라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이 제일 길어. 5. 저건 말이 안 돼요. 됐네. 짧은 거, 1보다 짧은 거 두 개 더 있는 4야. 안 되죠? 그럼 알파랑 베타 중에 뭔가 하나가 더 길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만약에 베타가 더 길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빗변이 베타일 때.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네, 베타 제곱은 이거야, 이거. 직각이 되면. 집어넣으세요, 되자고. 베타를 넣으셔도 돼요. 베타가 4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얘를 넣자. 여기 넣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6.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8알파가 15라서 알파가 8분의 15가 돼요. 이렇게 적게 나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와? 정말? 내가 그건 잘못한 건 아니지.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너무하잖아. 그럼 베타가 얼마야? 8분의 17인가요? 이렇게 나온다. 맞죠? 그러면 K는 알파 베타니까 64분의 15 곱하기 17을 해야 되겠네. 진짜야? 답이 정말 이거야? 그런가 본데요? 지금 답을 몰라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따져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케바케. 두 개 중에 하나. 선생님, 빗변이 알파면 어떡해요? 둘이 싹 바꾸면 되죠, 자리. 그 얘기입니다. 8, 15, 17이구나. 되지? 15, 17. 자. 719로 갈까요? 옆에 있지. 아, 밑에 있군요. 719. 자, 3차 방정식의 세근 x3제곱 플러스 a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에 세근이 알파랑 베타랑 반말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적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적을까요? 얘가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근각을 해야 할게. 이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죠. 얘가 3분의 2야. 그럴 때 A값이 뭐냐 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죽지 당연히. 아니 해도 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다가 여기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잖아요. 뭐야? 끝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A를 구하는 거 아니? 다 했네?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 충분해. 3분의 1이야.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너무 간단하게 풀었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 없어요? 혹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쎄는 순서를 잘 지켜줬는데 시너지가 순서가 뒤집박죽이었군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20에 30분 기본입니다. 아, 19를 풀었구나. 왜 저걸 풀었지? 미안.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잘못 본 거예요, 지금? 나 못 보고 300, 719가 저 밑에 거 봤구나. 736번이 질문이었네요. 왜 이걸 푼 거야? 왠지 쉽더라. 736번 문제. 야, 736. 자, 여기도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에요. 여기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적어야죠. x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한쪽 마이너스 1. 이거예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허. 오메가 빼기 1의 n제곱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분의 오메가 켤레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잘 보세요. 잘 봐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오메가의 제곱이 얘를 넘기면 여기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죠?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뭐야? 1이죠? 그럼 여기 쓸 필요 없네? 1이니까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오메가 켤레의 n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메가 켤레를 바꿔.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켤레가 오메가 분의 1이거든. 여기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통일하다는 얘기.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죠. 오메가의 2n제곱이 오메가의 n제곱 분의 1이니까 오메가의 3n제곱이 1이에요.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n이 뭐여야 돼? 짝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몇 가지?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25개. 되셨나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차방정 형식인데요. 다차방정 형식이 크기도 3차랑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근이 하나 더 있죠. 근이 4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4차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이 4개가 될 수 있는데 그 4근이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전부 다 7근일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7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개 전부 다 허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수가 전부 실수인데. 개수 안에 허수가 있다면야
뭐 허근이 세 개에다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저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인수분해가 2차, 2차까지는 된다는 얘기네. 그죠? 네. 어떻게 하는지 2차, 2차까지 된다는 거고. 거기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3차를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정리를 할 때 조립제법을 하기 전에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3차는 하나만 찾아도 2차가 나오니까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왜? 하나를 찾았어. x-α를. 그럼 나머지가 3차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처음에 할 때 한 번에 끝내버릴 겁니다. 이따가 그걸 풀어줄게요. 뒤에 나와. 뭔 얘기냐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치환을 이용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공통 부분이 나온다라는 건 좀 어렵긴 하죠. 보세요. 거기 보기에 밑에. 보기 1을 하나 보고 할까요? 아, 공통 부분은 좀 이따 하고 확인 해도 되고, 1번 볼게요.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이 뭐라고? fx를 x 4제곱에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7x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를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를 할 거니까 넣어서 용되는 거 찾을 거 아니에요. 넣어보자고. 아니 틀려도 괜찮아. 뭐 이거 틀린다고 틀리는 거 알잖아. 1 넣었어. 그냥 선생님이 난 안 모아볼게. 1 되네요. 찾았어. 하나 더 넣어봐. 마이너스 넣어볼까? 안 될 수도 있다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오. 우린 좋았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조립제법을 할 거잖아. 맨 처음에 1로 해요. 1. 네, 1, 1, 0, 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뭘? 마일.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1. 마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봐봐. 원래 여기까지만 했다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다면, 한 번만 했다면, 저기 있는 fx라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내가 x-1로 인수분해 했더니 밑에 6이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x3제곱에 마이너스 7x-6이 되거든요. 이렇게. 3차가 하나 더 있지. 그럼 얘를 가져다가 여기 한 번 더 쓰는 거지. 요만큼이 이제 보여야 돼. 요만큼이 보이는 건데. 유행이는 무슨 얘기야? 아, 유행이는 x3제곱 마이너스 7x-6을 x 플러스 1로 했더니 뭐가 됐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얘와 얘를 인수분해로 바꾸고 얘가 몫인 거네 라는 거니까 fx를 한 번에 쓰자고. 이렇게 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이걸 두 번에 끝내고 한 번에 이렇게 적으라고. 맞잖아.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4차는 아예 두 개를 찾아. 안 끝났지? 인수분해 되잖아요, 뒤에 거. 이렇게 되겠죠. x-1, x 플러스 1 하고, 여기 x-3, x 플러스 1. 그럼 이게 4개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럼 근이 다 나왔네. 되셨나요? 이런 얘기라고. 요런 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마이너스 2x 그걸 치환한 다음에 x를 9에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려면 요거를 한번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보기 2번으로 가서 한번 합시다.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보기 2번 보죠. 자,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요거 많이 했거든요. 네, 여기 또 나오는 거야. 아마 인수분해 괜히 한 게 아니야.
많이 배운 게 아니야. 아니지? 이걸 풀란 얘기거든요. 때려 맞출 수가 없고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막 다 곱해? 다 곱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해? 어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찾고 싶어요. 인수분해 때 했다 했다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면 공통 부분이 생겨. 어떻게 해야 돼? 누구랑 누구랑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 x 플러스 a에다 x 플러스 b를 곱하면 분명히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에 x가 되고 a, b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분명히. 여기를 공통하게 하려면 둘이 더해서 같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그럼 공통 부분이 생긴 거야. 근데 다르게 하면 그 공통 부분이 안 생긴다고. 그럼 치환을 못하고 저렇게 가서 풀어야 돼. 여길 다 전개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하고 있다고. 비슷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4y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가면 시간도 안 해요. 대문자 x라고 합시다. 그럼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11x 24니까 26인가요? 아니다 28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4, 5, 7인가?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각자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x 마이너스 4니까 x야 되는데 집어넣어. x, x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 2차 방정식 풀고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래도 야 방정식이야. 인수분해가 아니야. 인수분해는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돼. 끝! 했어요. 선생님 끝났어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필수에서는. 복소세선 되는데 그건 지혜가 살 거고. 이게 끝난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데 방정식이라며. 그럼 얘 또는 0이니까 이게 나오면 돼. x는 1 불마 루트 5 또는 x는 1 불마 루트 8 이렇게 네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좀 신경이 쓰이는 녀석들은 어떤 거냐면 보기체식이죠. 즉 3차가 없어. 1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 하고 C, D가 없지. B하고 D가 여기인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X제곱을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저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저 인수분해 때 했다니까. 안 하지 않았다니까. 한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풀려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기차식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를 하나 풀어볼까? 보기 2, 보기 3번에 2번 보자. 보기 3번에 2번 밑에 이렇게 x 4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봐. 선생님 저 이거 치환했습니다. x제곱은 t예요. x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는 0이네요. 안 됩니다. 못 풀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치환을 하지 마세요. 치환을 하면 치환하는 순간 제곱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답이 안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자, 보통은 무조건 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놈 제곱 빼기 어떤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 맞춰줬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 4제곱 플러스 2에 x 제곱 플러스 1이면 여기 플러스 8은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 땡이야. 야, 난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건 연습을 해봐야 돼. 야, 선생님이, 야, 이게 뒤에가 9니까 여기가 6을 만들어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해봐야 돼.
그건 선생님이 해봤으니까 내가 아니까 답 써주는 거잖아. 그럼 니네는 이렇게도 해보고 미제곱이네 9네 얼마가 필요해? 이거 써. 그럼 내가 뺐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나는 요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은 위에 거 안 해보고 밑에 거 보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혹시나 난 잘 못 찾겠다 라고 하면 해봐야지. 그냥 뭐 답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밑에 거 이렇게 해줘. 그럼 완전 제곱식은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죠. a제곱 빼기 b제곱. 그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복수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왜 배웠어? 써먹을 선생님 더 이상 해는 없습니다. 중딩이 아니야 이제. 복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써야 돼 여기다. 그래서 x는 네, 1 얼마 루트 2 아니 또는 x는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2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이런 식이 넘어갑시다. 가차가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3차도. 근데 왜 하는 것 같아? 나중을 위해서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시험 범위가 2차도 들어가고 3차도 들어가고 4차 방정식까지 들어가네.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래. 보통 그렇거든. 아닐 수도 있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앞에 되게 많아. 방정식도 많고 2차함수 배웠단 말이야. 그럼 주는 타이틀 얼굴마다는 2차예요. 그럼 얘네는 서브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안 나오진 않는다는 건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인데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핵심적인 게 나오겠지. 딱 봐도 아 얘네가 이거 못 풀겠구나 하는 걸 던져주지 않겠어? 뭐 되게 당연하고 막 이런 인수분해 같은 걸 던져주겠니?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는 몇 차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달하게 되면 나중에 4차, 5차, 6차 형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차를 2학년 때 그냥 풀어요. 여기서도 가끔 시험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거 하라고 해요. 이런 거 x n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풀라고 해요. 어렵지.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되잖아. 조립제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장난. 2차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2차는 이제 당연한 거고. 자, 그럼 4차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지만 거기 어필 개념 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유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에요. 그럼 허그는 구하면 안 돼요. 어? 에? 문제를 잘 읽으라는 얘기야. 아, 근각에서 관계를 쓰면 되겠다. 되긴 하죠. 근데 보통 4차는 잘 안 가르쳐줘요. 똑같아. 그냥 합이면 또 처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개 곱의 합이면 a분의 c고 세 개 곱의 합이면 a분의 마이너스 d야. 그럼 네 개 다 곱하면 a분의 2지.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 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읽으라고요. 실근의 합이에요. 밑에 것도 치마에 사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자, 여기가 이제 또 우리한테 문제죠. 보세요. 이거 이제 2번이 아까 앞에서 스킵한 2번 문제랑 비슷한데 조금 더 나아갔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넘길게. 이거에 뭐라고 돼 있어, 문제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대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대잖아요. 해보죠, 그럼. 자, 치환을 먼저 할까요? x제곱 플러스 x를 대문자 x.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죠.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인가요? 선생님 틀리나 봐봐. 어? 나 틀릴 수 있잖아. 그럼 x 플러스 4니까 x는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실근이 나오네.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오네. 그럼 여기에 두 분이 이렇다니. 두 번이 알파베타였으니까. 되세요?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지. 알파,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베타 켤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개수가 뭐야? 실수지. 근데 얘가 복수수가 나한테 있어.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이거겠지. 그럼 얘 뭐야? 이거겠네. 그럼 답이 얼마야? 8이. 바보같이 또 구하지 마시고요. 개수가 실수잖아. 그럼 두 허근 서로 켤레야. 그죠? 집어넣어.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반방 정식이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나오거든요. 가끔? 우리한테 좀 미스가 되게 하는 형태인데, 작년에도 선생님이 애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다섯 번 학교인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왔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왔어요. 숫자가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게? 부호가 하나가 바뀌었어. 뭐냐면 보통은 여기서 구한가? 여기는 없네? 풀고 얘기하죠? 자, 문제가 없지? 거기에 보기 1번을 잠깐 볼게요. 선생님 보기 1번을 풀어주면 설명할게요. 보세요. 1번에 1번. 자, x4제곱에 두 개 더 풀어야겠구나. 자, x3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인데, 이 상반반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사차까지 있잖아요. 그럼 상수항까지 항이 5개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봐봐. 보세요. 봐봐. 그럼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개수가 똑같고요. 여기 개수가 똑같아요. 이게 상반반정식이에요.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개수가 다른데요? 라고 하죠. 자, 여기 x가 0이 안 되죠. x가 0 되면 1이 0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는 0이 없어요. 맞죠? 됐지? 그런데 어떻게 할래? 어? 그래서 가운데 기준이 되는 녀석으로 양변을 나눠요. 어차피 이쪽 0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인수분해한다, 이 방법으로. 잘 봐라. 이렇게 되죠. x제곱에 5x 마이너스 4 x분의 5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씁니다. 얘랑 얘랑 합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쳐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줄지 말고.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또 치환합니다. t라고 이렇게 치환. 그럼 했잖아. 이거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죠. 얘가 여기 들어가. 잘 봐. t제곱 마이너스 2에
뭐 t 마이너스 4는 0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t 제곱 말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이 0이 되지. 이게 꼭 여기서 3 1을 하더라. 마이너스인데 6일이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t가 1이어야 되죠. 잘 따라오셨나요? 봐봐, 중요한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어째, 어디로 가? 일로 가. t가 이거니까 1번 x 플러스 x분의 1 t가 마이너스 6인 걸로 가요. 그럼 x를 곱해. 또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지. x를 곱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래. 여기 t가 그럼 복귀시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여기가 나와. 여기서 근 찾으시면 돼요. 2차원 문제 거기는 근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야. 내가 그때 놓친 게 이거였어. 시험 문제 얘기 나왔어. 이게 항상 여기가 플러스니까 x 플러스를 계산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7을 잡았어야 돼. 그러면 얘가 t 제곱 플러스 2가 돼. 바꿔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걸로만 풀렸더니 이것들이 변형을 못해가지고 상반만 정식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선생님 여기 개수가 달라요. 아니잖아. 부호가 다른 것 뿐이지. 조심해요. 나 얘기했다 이거. 그때 다시 얘기해줄게. 아무튼. 어? 근데 보기 1번에 2번을 보세요. 상반 방정식이긴 한데 애매하죠. 얘는 한번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밑에 봐봐. x 플러스 1로 한번 인수분해 한 다음에 뒤에 걸 상반 방정식으로 해서 또 푸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더 넣은 것 뿐이야. 쫄지 말라고. 오차가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로 갑시다. 진도 이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내일도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진도가 빠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하고 조금 더 넘어온 거죠? 3주나 걸렸어. 여기까지 있는데. 걱정이에요. 화를 많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기 중에 좀 짬짬이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신다면. 자, 열립 2차 방정식이에요. 열립 방정식이 뭐예요? 얘들아, 열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밖에서. 열립주택. 들어본 적 있죠? 같은 얘기거든요. 열립.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건물에 두 채 이상이 산다는 얘기 있거든요. 한 문제에 방정식이 두 개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 간단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두 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x랑 y를 찾자. 위에 것도 만족하고 밑에 것도 만족하는 둘의 공통적인 근을 찾자라는 게 열립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긴 열립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거든. 그 너네 되게 싫어하는 라인이 그때잖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열립 방정식, 열립 부등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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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활용이 미치듯이 많은 그 타임. 정말 막 때로 책 찢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책에 막 글이 미치듯이 많은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악몽차. 견뎌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에요. 그,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아, 직방을 안 배워서 그게 문제네. 그래도 할 겁니다.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보실까요? 아야? 거기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있죠. 가감법, 대입법 뭔지 알지?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서 뭐 상을 하나 없앤 다음에 에이, 설마 이거 못하진 않잖아. 대입법은 뭐예요? y는 x에 관한 식을 해서 넣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얘가 아니야. 열립 1차 방정식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해가 무수히 맞는 거야. 보세요. 니네가 열립 1차 방정식을 못 풀 것 같진 않아, 선생님 보기엔. 뭐, 그거 못 풀면 지금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전 연립반 너무 높아요. 연습해야죠. 얘기했다. 창피한 거 아니라. 진짜 창피한 거 뭐라고? 얘기했다. 까먹지 마라. 한쪽 머릿속에 박아놔라. 진짜 창피한 게 뭔데? 3년 뒤에 나의 얼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지 없는지, 설날인데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했다. 수능 망치면 3년 뒤에 크리스마스 뭐 없어. 설날에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짱박해 있어야 돼. 방구석이나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왜? 친척들이 와서 나의 대학 소식을 다 물어볼 테니까. 어디부터냐고? 대학 묻고 엄마가 엄청 창피해지겠지. 거기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이 큰 집이면 어쩔 수 없잖아. 다 올 텐데 우리 집에. 그때까지 설마 코로나 있겠어? 아닐 것 같은데. 그땐 다 모일 것 같은데 내가 내 느낌에. 안쪽 팔 자신 있어? 당당하게 저 대학 못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얘기해. 모르면. 알았지? 창피한 거 아니라 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보세요. 이런 형태거든. AX 플러스 BY는 C형. A-X 플러스 B-Y는 C-형태.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줄 거예요. 그런데 초고사 많이 봤잖아요. 뭐예요? 직선 두 개. 이거 했을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얘를 바꿨을 때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연립방정식인데 x 플러스 y가 3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1이야. 이런 애가 있대. 저렇게 풀어도 되나? 어떻겠네. 이렇게 있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직선을 따지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인데. 그런 얘기죠.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직선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 이렇게 돼 있어. 기다려봐. 그래서 여긴 직선이고, 여긴 연립방정식이야. 연방. 연립방정식이야. 해. 해. 일단 그렇게 됐대. 제주 연립, 아, 제주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런데, 1번. 한 쌍의 해가 존재한대. 한 쌍이라는 건 왜 한 쌍이라고 해? 얘들아, 이것만 있으면 쟤는 해가 되게 많아요. 이것만 있어봐. x 플러스 y가 3이래. 1, 2, 2, 1. 1.5, 1.5. 마, 3, 불, 4. 되게 많잖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이거의 해인 거잖아. 이거 되게 많지? 뭐 2, 1, 4, 3, 5, 4.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란 말이야. 근데 연립이라며. 둘 다 만족해야 된다며. 그런 해들 중에 겹치는 애를 하나 찾은 거야. 그게 한 쌍인 건 뭐야? X랑 Y가 둘 다 있으니까. 쌍이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까먹었을까? 됐죠? 그럼 여기선 이게 무슨 얘기야? 한 쌍의 해가 여기 오면 무슨 얘기야? 아. 얘가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봐봐. X-3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3, 4, 이렇게. 얘는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이렇게. 어? 여기 점프가 2분만 있네. 아,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 얘 풀어볼래? 더하면 2x가 살아서 x가 2. 빼면, 꽤 나오네. 2콤만. 연립방정식의 해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의 교점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어? 이해했지. 그지? 그럼 여기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하나다. 그 점이 바로 저 일방정식의 해다. 라는 얘기죠. 근데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져보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같으면 절대 만나지 않거나 겹치거나. 그지? 맞지? 이 얘기는 기울기가 다름을 의미해. 근데 여기 보니까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뭐야? 아, 마이너스 b분의 a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m이고 m'란 말이야. 맞죠?
그걸 요따구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자리 바꾸는데 얘가 이리 오고 얘가 이리로 가면 같은 얘기입니다. N 다시 N 크로스 이렇게. 몰라도 돼. 근데 대신 연립방정식에서 저게 저렇게 되면은 해가 항상이 나온다라는 건 기억은 해야겠죠. 근데 웬만하면 연방은 직선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거니까. 이거 들어봤죠? 처음 들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야. 머릿속에서 집었어? 들어봐, 지금. 기운이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분위기가 왜 싸가지? 자, 패가 없어요. 율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 거죠. 평행하다. 자, 평행한 말은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는 같대. 절편은 다를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바꿨을 때, 아, 기울기가 같아? 그럼 여기 같겠다.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지만 C-분의 C는 아니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식을 바꿨을 때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되잖아요. B분의 C의 비율. 여기도 식을 바꿨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B-분의 C-.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같다라는 건 여기가 같다. 여기가 다르다라는 건 여기가 다르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줘. 되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녀석이 나타났죠. 중학교 때는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서 될 거야. 근데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어? 왜? 왜 무수히 많죠? 왜? 어째서? 직선을 따지면 뭘까요? 일치. 둘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같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보장하시면 안 돼요. A가 A 다시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얘들아, 봐봐. X 플러스 2Y가 4면 2x 플러스 4y가 8이면 얘는 같은 식이잖아. 비율이 같다는 얘기지.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직선의 방정식과 같이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건 고딩이라서, 이런 이제 고딩이라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뭐야, 저렇게 배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딩이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연립방정식이 나왔다고 치죠. 어? 근데 2분의 1이 4분의 2가 되고 8분의 4가 돼서 둘이 같은 식이라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시면 이제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x 플러스 2y는 4 위에 묶은 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해가 저 위에는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죠. 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불능이에요. 가능하지 안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부정이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단어는 안 쓰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옛날 거고, 거기 뒤로 넘겨볼까요? 아니다, 잠깐만요. 넘기기 전에,
228페이지 밑에 보면 이 미지수가 3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해요. 3개 이상. 무조건.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면 못 풉니다. 비율은 풀 수 있어요. 하지만 해를 딱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지수가 3개짜리면 어떻게 풀어요? 미지수가 2개짜리인 걸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이번에는 미지수가 2개인데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연립 1차,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2번인 거예요. 2번에서도 단계가 2개인데요.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인수분해가 하나라도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 거기 책에 쓰여 있을 거예요. 거기 인수 인수분해가 되는 쪽은 보통 끝이 0입니다. 문자 없이, 숫자 없이. 밑에 보기 3번 봐봐. 연립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얘가 인수분해 보통 돼요. 딱 봐도 되지. 풀어볼게. 영문이 부여야. 해보면 되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하고 갑시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돼요. 근데 뭐 많이 해봐서 할 줄 알 것 같은데 느낌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1차, 2차는 안 할게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 자, 보기 3번을 보죠.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보세요. 그 0 되는 게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애. 그다음 나머지는 잘 집중 안 되는 애. 왜 또 딴 생각해. 꼭 이 시간대 좀 그러더라. 한 이제 한 타임 하고 이제 그 다음 타임에 한 반 정도 지나서 이쯤 되면 슬슬 또 딴 생각 하고 그러죠. 보세요. 여기 x, x, y, e, y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 위에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근이 뭐예요? 눈 떠! 눈 떠. y가? 아니, 여기 보세요. x는 마이너스 y거나 x는 2y다가 되죠. 얘네 되게 이거 싫어하잖아. 저 x 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오늘 y로 풀 거예요. y로 한번 가봅시다. 정리해야 돼요. 다른 문제로 푸는 거. 그럼 1번. x가 마이너스 y예요. 이거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늘. 그럼 어떻게 되죠? 3y 제곱이 7이죠. 맞아? 아니잖아. 하나 사라지잖아. y제곱이 7이죠. 맞나요? 그럼 y가 뭐야? 풀마 루트 7이야.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 얘들아. x가 루트 7이면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 푼 거야 이제. 이제 하나 푼 거 하나. 2번. x는 2y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4y에다가, 2y에다가, 1이면 7y 되고. 7이면 이렇게. 그럼 y가 뿔마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2면, 여기다 또는 써. y는 1이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면, y 마이너스 1.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로 푼다고 뭐 부담되는 건 없잖아, 그러면. 괜찮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필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1차와 2차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2차 곡선이 곡선이거나 아니면 보통 원이거든요, 이렇게. 타원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들은. 거기 1차를 그으니까 이렇게 두 개 정도 나와요.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근이 없기도 해요. 안 만나는 것들.
근데 2차랑 2차를 했는데 왜 선생님 4개가 나와요? 2차랑 2차를 했는데 왜 4개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저건 이겁니다. 저게 이제 타원이거나 쌍곡선 형태거든요. 그래서 타원이면 약간 이렇게 길게 돼요. 니네가 아직 기회를 안 줘서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2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저게 4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4개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하란 대로 그냥 네, 그래 구하라니까 구하자 생각을 하면서. 아직 우리가 곡선에 대한 걸 안 배워서 그런 건지 어쩔 수 없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있는 얘가 생각보다 우리를 좀 괴롭힐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건 이게 확실하게 이해된 사람들은 이걸 참 유용하게 잘 써먹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못 써먹어요. 내가 나중에 이거 풀면 되지? 라고 하면 뭐야? 왜 이제 나오게 되는 내가 여기예요. 자, 머리 이제 그만 쥐어짜고 들으세요. 괴로워? 선생님 목소리 듣기에 그렇게 힘들어? 그래요? 자, 보시죠. 3번 XY에 대한 대칭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을 봐봐. 거기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과 같이 XY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 식이 되는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Y를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AB를 구해서 다시 한번 XY를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풀어보면 되지. 보기 4. 해보는 게 짱이야. 그래서 여기는 예컨대 아니 단언컨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우리가 아는 곳에서 풀어오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얼마나 많이 풀어오느냐에 따라서 잘 못하고 잘하고가 결정이 될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거 되게 잘해. 그러면 좀만 더 연습해서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못하면 많이 풀어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네, 답이 보이죠? 5하고 2. 이거 보이죠, 답이? 보이면 좋지. 근데 그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답이 두 개거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푸는데, 그러지 말고, 두 개가 자리 바꿔도 돼요. 주식 봐봐. x랑 y 자리 바꿔도 식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대칭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잘 들어. 이렇게 간다고. t 제곱에,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은 0에, 두 근이, x랑 y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하면 x 플러스 y가 뭐예요? 7 맞네? 근각에서의 관계라서 x 곱하기 y가 뭐예요? 10 맞네? 거꾸로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선생님 저는 x가 편하다니까요. x를 또 왜 바꾸셨어요? t는 뭔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문자는 내가 편하자고 만든 건데 왜 자꾸 문제에 끌려가요? 아, 난 X가 아니면 문제 못 풀어. 어쩌자고요? 2학년 되면 더 난리가 되네. 장난 아니에요. 미치서 겁나 많아져요. 정신 차리고. 됐죠? 여기 풀어. 그럼 여기. 두 분이 이거라며. 풀어. 못 풀어? 풀 수 있잖아요. 니네 방금 푼 거 아니었어? 5하고 2라고 이렇게? 그럼 T가 2 또는 5가 나오죠? 그러면 그냥 하나야? 아니지. XY 자리 바꿔도 된다며. 그러니까. 또는 이게 되는 거죠.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막 이렇게 막 바꿔서 대입해서 막 또 풀고 막 다시 찾고 안 해도 된다고. 한 번에 끝. 자, 근데 문제는 아, 이거 가민 적 없네. 뒤에 가 있나? 자, 보기 5번을 볼게요. 5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y가 2a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xy가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가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것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집어넣고 풀면 어려운데 그놈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xy 잘 바꿔서 상관없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7500 마이너스 묶을까? 2에 A 플러스 2에 T 이렇게 바꾸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주근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질 봐봐. 문제에 뭐라 그랬어? 문제에 뭐라 그랬어? 실근을 갖는다며. 그럼 XY가 실근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거 뭐 하면 돼? 편배식 하면 되지. 그럼 XY 구할 필요 없잖아요. 편배식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얼마? 그 다음에 XY가 얼마? 그럼 여기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 보충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게 나와 있어요. 부정, 불능, 열림일차원 공식. 밑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림일차원의 해의 개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딱 설명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문제는 3번이야. 232페이지 봐. 넘겨.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나올 거야. 미수분해 되는 식이 없는 2차방 정식이에요. 헐. 이게 빠졌어. 원래 있었는데. 거기 봐봐. 그 전 페이지 한번 있어야 되니까. 교육과정 외에 이렇게. 아까 선생님 교육과정 외에 있는 걸 한 거야. 근데 나와. 진짜야. 기다려봐. 3번은 미수분해 되는 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태가 2차 2차가 두 개였어. 하나는 아까처럼 인수분해 되는 거.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뭔가 하나씩 소거하면 1차식이 나와. 상수항은 없애든 최고차항은 없애든. 야, 없어졌다니까 뭐. 이래놓고 제일 나온다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풀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프린트 좀 해볼게요. 설든 설이 껴있을 때 영감을 한번 피할 수 있거든요. 영감은 힘드니까 한쪽 다시 얘기해보죠. 233페이지 볼까요? 1번. 자, 풀어보죠. 아까 선생님이랑 풀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번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y-x가 1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에 얘가 원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게 미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대입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이렇게 되죠.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나머지 25까지 넘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이 됐다.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이 되거든요. 따라서 x하고 x하고 3하고 4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x가 3이면요. 여기다 넣어서 y가 4고요. 또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4면 여기다 넣어서 y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뭘로? 대칭형이고요. 넘어가서 개념 2번 보죠. 자,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인데 2번 볼까요?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32cm인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사각형 ABCD를 만들었어요. A의 넓이는 B의 넓이와 같다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대요. 그러면 C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2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만들기 나름인데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차이나게 만들어 볼까요? C가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A랑 B는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 B고 C.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으세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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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됩니다. C만 좀 작다 했으니까 여기를 Y라고 적을까? 그럼 Y는 X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 나왔죠. 그럼 이 모든 변들을 다 더하면 32가 나와야겠죠. 32로 만든 거니까. 맞아요? 그럼 X가 몇 개? 8개의 X. 4개의 Y가 32가 나와요. 그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EX 플러스 Y는 4. 요건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넓이로 갈까요? 넓이로 가면 어떻게 되죠? X제곱 2개. 그 다음에 Y제곱을 하면. 넓이 합이 얼마라고요? 2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정사각형 A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X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이렇게. 1차와 2차 형식이죠. 그러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제곱을 한 게 22가 돼요. 2X제곱에다가 4X제곱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 돼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 8 아니에요? 어디요? 가운데? 플러스. 어디? 2X 플러스 마이너스. 아, 8이군요. 숫자가 커지네. 8, 4. 맞죠? 8이죠? 그러면 여기 8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겠죠? 8. 그러면 다시 제곱이고 더하니까 6x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32x. 64에서 22를 빼니까 42. 이렇게 되겠죠. 3x 제곱이 마이너스 16x 플러스 21은 0인데 나오나요? x하고 3x. 7? 3? 네네. 3하고 7.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가 3이거나 또는 3분의 7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3이면 y가 2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x가 3분의 7이면요. y가 3분의 14. 10이네. 이렇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답이 돼요. x 한 변의 길이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235페이지 아까 우리 비슷한 거 풀어서 이건 패스하는데 거기 보면 밑에 복부호응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호가 두 개 겹쳐있으면 순서대로라는 얘기예요. 위에가 플러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겹쳐있다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문제가 4번이거든요. 원래 4번. 236페이지. 분명히 연습해서 오라고 했어요. 연습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보면 연립방정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얼마?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y를 a라고 두시면 x, y는 나와있죠. 6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칭 형식은. 어떻게 해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 대칭 형식은 얘네 둘을 먼저 구하는 게 일입니다. 아, 넣어도 되는데 넣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y에다가 x분의 6 넣을 거예요? 그렇게 보기 차식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방법을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요.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걔가 지금 13인 상황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2가 13이다. a가 뿔만 5가 나오네요. 되실까요? 그럼 두 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는 뭐야? 1번.
x 플러스 y가 5야. 얘가 a니까 얘가 5야. 그 다음에 xy가 6이야. 2번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야. xy가 6이야. 두 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딴 생각하고 있네. 딴 짓 하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게요. 여기에 두 근이 x랑 y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근의 합? 근의 곱. 그럼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 2하고 3 나오지. 헷갈리지 마. 여기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잖아요. 자꾸 그죠? 그러면 뭐예요? 2하고 3이라며. 그럼 x가 2면 y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쵸? t제곱에 플러스 5t6은 0. 에 두 근이 x랑 y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긴 뭐가 나와요? 마이 마상? 이렇게 또는 하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여기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복부 동선이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씁니다. 근이 4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통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시험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맞다. 온라인 테스트 다 봤어? 안 본 사람? 한 사람 다 봤어요? 알려줄 게 있다고. 왜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봤던 거 선생님한테 아직 있는데 선생님이 3번에 몰아서 풀어볼게. 이번에 본 거랑. 그래서 그거 말고 선생님이 그 진도가 어느 정도 이제 빼져가지고요. 너무 시험을 안 본 것 같아서 시험을 한번 볼까 하는데 이거를 내일까지는 미루고 목요일이나 토요일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일 결정해서 얘기해줄게. 언제 볼지. 맘 같아서는 아예 그냥 기출을 한번 진짜 시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까워서 고민 중이에요.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시험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오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내일 적어줄게요. 이건 저번 주에 봤었던 테스트를 줄 테니까 승기 어떡할래? 조합 풀어올까요? 봐야 돼. 안 볼 수는 없어. 이따가 선생님 줄 테니까 풀어와. 그러면 받아봐. 자, 매주마다 선생님 이번 주가 또 올라오면 바로 풀어요. 풍선형은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뭐 되게 힘든 건 아니잖아. 자, 공통분. 시험은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공통분 보자. 공통분이 뭐예요? 근이에요. 근데 공통되고 공통으로 접하는 근이라는 거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방정식이 두 개가 아니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엎드리지 말고 20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집중. 내가 얘기했죠. 집중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계속 멈춰지는 것도 습관인 거고 왜 자꾸 다른 생각으로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하는데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면 그냥 근을 구해서 공통적으로 풀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공통근이 하나만 있을 때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공통근이 두 개 똑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2차가 있고 2차가 있어. 둘이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둘이 식이 같아도 돼요. 같은 공통근이 둘 다 근이 둘 다 공통근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2차와 2차 또 2차가 3차가 공통근이 하나만 있다고 얘기한다면 절대 하나만 공통근이어야 돼요. 근데 구하다 보면 두 개가 같은 경우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건 배제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잘 읽으라고.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설명하고 뒤에서 문제 풀게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 둘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공통구는 그나마 그거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것만 주시면 되는데 부정방정식은 얘기가 달라요. 부정방정식은 뭐예요? 저 앞에 얘기하는 부정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 플러스 y가 10이에요. 엄청 많죠? x값에다가 y가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직선 위에는 모든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건을 둬요. 부정방정식은 이 조건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정수를 줘도 xy가 정수다 라고 하고 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조건에 이렇게 주면 딱 9개가 나오죠. 1,9, 2,8, 3,7, 4,6, 5,5, 6,4, 7,3, 8,2, 9,1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항상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1번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2번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정수조건은 곱해서 정수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것도 풀면 설명해 줄게요. 실수조건은 실수의 제곱이 항상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포인트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방정식 패턴에서 얼마 정도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39페이지 보면 잠깐만 아 있구나 보면 없는 건 선생님 풀어줄게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2차 방정식이 계수가 문자이면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치? 뭔지 모르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근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정수로 딱 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그 위에 있는 부정방정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풀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5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봐봐.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그 문제가 나와있어.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은 0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그 공통근과 m값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럼 여기 근을 못 구하는데? 근을 못 구하는데가 어렵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서술형이라면 보세요. 우리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죠. 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방정식에다 x를 집어넣으면 걔를 넣으면 참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제곱에 3알파 플러스 m은 0일 거고요. 여기에도 근이고 여기에도 근이니까 알파 제곱에 3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m 알파죠? 이렇게 알파를 넣은 거니까 맞아요? 그럼 둘씩 똑같으니까 빼세요.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1 빼면 3-m에 알파고요. 여긴 m-3인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럼 인수분해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 우리가 어떻게 풀었던 거랑 다른 형태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m이 3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 그러면 여기서 나뉘셔야 돼요. 어떻게 나뉘어요? 케바케로예요. 첫 번째, 만약에 m이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두 식이 같아요. 맞아요? 두식 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 되면서 같은 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 보지 마요. 얘는 안 되죠. 이유가 뭐야?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공통근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실근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공통근이야. 공통근. 실근이 안 나오거든요. 허근일 거예요.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통근이 두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알파가 1이면요. 요거 여기다 넣으세요. 원래 식에다. 알파가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m이 여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는 이렇게 되죠. x제곱에 3x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올 거고요. 하나 더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서 x가 1 또는 3이 나올 거예요. 공통분은 한 개입니다. 이렇게 알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서술형이 가끔 나와요. 근데 얘가 그냥 공통분을 가는다라고 하면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3도 되고 2도 되고. 여기서는 이거 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공통분을 구하라고 하면. 근데 항상 이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는다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통분을 가지면 둘이 같은 식이구나 하고 풀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여기가 니네한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왔었던 방정식, 뭐 연립방정식 이런 패턴이랑 좀 다른 패턴이잖아요. 해가 되게 많다거나 해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우리한테 조건에 맞는 걸 찾는다거나 또 다른 생각한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 파트는 되게 많이 시킬 겁니다, 선생님이. 특히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공통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안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조건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6번입니다. 보시죠. 실수조건이니까 선생님 하나 풀어줄게. 보세요. 거기 이렇게 있죠. xy 얘가 만족하는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정수 xy.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하나 놓치면 이 문제는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선생님 뭘 하는지. 여기 앞에 xy하고 마이너스 3x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를 하세요.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묶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개를 여기. 공통인수가 뭘까? 그럼 얘가 x로 묶으면 y-3이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요것만 묶으면 오케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뒤에 똑같이 여기도 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여기다가 9를 써주세요. 이렇게 될까? 내 지금 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쓰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썼으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공통인수 생겼지? 근데 저게 식인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쟤랑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오겠네요. 이렇게 옮겨서. 괜찮아? 괜찮아? 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못 풀거든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정수 x가라고. 정수지. 정수에서 3을 빼면 정수죠. 정수에서 3을 빼면 정수지.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가 된 거죠. 그럼 이거밖에 없죠. 또는 이거밖에 없죠.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서 5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네 케이스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쵸? 그럼 해보자고요. x-3이 1이야. 그럼 x가 4. 여기서는 y가 뭐예요? 찾았어요? 자, 여기선 거꾸로지. x가 8, y가 4.
괜찮아요? 워크인 줄 알겠지? XY 구하고 있는 거야. 요 케이스에서는 자, X가 2겠죠. Y가 마이너스 2고 요 조건에서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겠죠. 답이 2입니다. 뭘로 만든다고? 정수 곱하기 정수를 정수 형태로 만들려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조건이 양의 정수라고 하면 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 뒤에가 여기가 사라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남들과 달라.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잠깐 가서 뭘 보냐면 보기 4번을 보죠. 239페이지. 거기 보기 4번을 보면 있어요. 방정식 보세요.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5는 0 패턴인데 이건 진짜 오롯이 이 문제를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가끔 이제 내가 이거 까먹을 때쯤 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거짓말 아니죠. 내신 대비 때 만약에 이걸 열심히 안 풀잖아요. 솔직히 내신 대비 때 이 문제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문제집을 싹 다 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유형이 딱 하나예요. 얘가. 얘와 관련된 유형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없어요. 옛날에 말하는 다 사라져서 너무 어렵다고. 여기에는 이 실수 XY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이게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여 라잖아요. 뭐라고? 2차인데? 거기다 문제가 두 개인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문제는 꼭 항상 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6X죠. 여기 9를 주세요. 그 다음에 Y제곱에 마이너스 8Y죠. 여기다가 16을 주세요. 그럼 딱 떨어져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얘는. 항상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럼 봐요. 이거지. 이거잖아요. 제곱을 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럼 둘 다 0인 것밖에 없죠. 실수인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둘 다 0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한 거잖아요. 맞아요? 좋아. 그럼 뭐예요? 끝. 이렇게 나와요. 이 쉬운 걸 시험에 가서 못 풀고 옵니다. 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제가? 풀어주잖아요. 아 그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다행이죠. 뭐예요 이게? 가 돼요. 왜 그럴 것 같아? 안 풀어보거든. 2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 중에서 치여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무역 문제를 안 준 거야. 보기만 따로 하나 있고. 근데 시너지랑 셀이 있어요. 풀어보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봐봐. 2차 방정식의 정수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푸는 이 정수 방정, 부정 방정식 있잖아요. 이 형태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렵게 던져줘요. 봐봐, 거기 보기고.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보다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오는데 얘를 잘 못 맞춰요. 왜냐면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N 플러스 2X N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요. 거기서 심지어 알파가 더 크다.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얘네 둘이 뭐? 얘네 둘 다 정수. 그럴 때 m 값을 모두 구하래. 우와, 이것도 어렵잖아요. 문자가 세 개야. m도 있어. x도 모르겠는데 두 근이 알파벳하래. 근데 정수래. 일단 이것부터 적어요. 금각의 생각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어려워, 잘 봐. m 플러스 2죠. 알파 베타가
n 플러스 3이죠.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가 n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1도 하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m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알파 베타부터 구하는 거예요.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 왔어? 1 더한 거잖아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 넘겨. 이렇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를 묶었다고 생각해봐.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걸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2겠네. 잘 따라왔어요? 계산을 해야 돼 얘들아.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이 계산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얘가 됐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정수에서 1 빼면 정수지? 정수에서 1 빼면 정수지? 그럼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지? 아. 이거밖에 없죠. 해볼까? 이거면 뭐야? 알파가 3, 베타가 2. 근데 이거잖아. 여기 하지 말고. 왜? 알파가 2고 베타가 3 나오면 되니까. 자 여기 알파가 뭐? 알파가 0, 베타가 마이너스 하고 얘 하지 말고 반대로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상관없잖아. m을 구하래. m이 뭐야? 이거야. 여기서는 m이 3이고 여기서는 m이 두 개가 나와. 봐. 어떻게 풀 거야 이걸. 어려워요. 잘 까먹어요. 아 여기서는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 되지만 막 다른 문제도 미친듯이 풀다가 갑자기 일단 만나게 되면 당연히 못 풀어요. 몇 번 세 개 맞아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 단원중화 문제까지 쭉 풀어와서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그 5단부터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내일 그 이번 주 보는 그 테스트를 줄 테니까요. 5단부터지랑 한번 알려줄거에요. 주태 내일 전체적으로 싹 다 알려줄게.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숙제 밀린 사람들 좀 차근차근이라도 조금씩 따라오세요. 근데 너무 따라오다 보면 내가 지금 걸 못하잖아. 이제 우리 붉은 시간이면 내일 우리가 붉은 시간 할거든. 붉은 시간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평면접표 넘어가요. 한 3분의 1 정도 남은 데로 넘어가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진도가 더 빠를 것 같고 선생님 그게 계산식이 많지 않아서 엄방직방하고 이러면 너무 할 거고 설까지 설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3주로 탈을 해야 되는데 탈을 다 못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끝낼 거예요. 어차피 거기 집합명들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안 물어보고 같아 저기? 질문 안 하고? 잠깐 남아있어 질문.